안녕하세요. 저 연기자 김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저희가 작은 영화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볼링블링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김희준 역을 맡았습니다. 김희준 역할은요, 시각장애인인데 볼링을 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볼링장에서 이뤄지는 로맨스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규리입니다. 저는 남자 주인공 희준,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볼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보라 역을 맡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희준에 대한 사랑을 또 다른 것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일지는 홍보 영상으로서 또 만나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민 역할을 맡은 배우 이호철입니다. 시각장애인 희준이라는 친구가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링을 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또 재미를 맡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원입니다. 저는 미나 누나의 청각장애인 동생,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준영 역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경혜라고 합니다. 저는 볼링블링이라는 작품에서 미나 역을 맡게 됐는데요. 미나는 볼링장에서 알바를 하는 보라의 친구이자 어떤 사랑의 매개체이면서도 눈치가 조금 없는 친구이면서도 그러면서 조금 사랑스럽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나 역도 볼링블링도 재밌게 봐주세요. 자막, 또 소리 정보 같은 걸 넣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청각장애인들도 또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도 편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설도 제공하고요. 모든 소리를 자막화시킨 것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원래는 극장에서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IPTV 그리고 케이블로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이제 배리어프리 영화가 100가지 찾아가니까요. 집에서 함께 배리어프리와 행복하세요. 배리어프리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말고도 집에서도 편하게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하세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집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즐겁게 관람해주세요.